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제거와 관련된 API입니다. 자, 제거와 관련된 API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remove가 있고요. 그 다음에 empty가 있습니다. 자, remove는 선택된 엘리먼트를 제거하는 것이고요. empty는 선택된 엘리먼트가 갖고 있는 텍스트 노드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역할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래요. 자, 여기 예제가 있고요. 예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 id 값이 target1과 target2인 이렇게 엘리먼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엘리먼트를 대상으로 해서 자, 여기에는 remove 그리고 여기에는 empty를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버튼이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id가 btn1, btn2입니다. 자, btn1인 id가 btn1인 것에 이벤트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jQuery에서 이벤트 설치하는 방법이죠. 자, 그리고 클릭 이벤트를 설치해서 사용자가 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이벤트 핸들러 함수가 호출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id가 타겟인 엘리먼트를 remove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여기 있는 이 엘리먼트 전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tn2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타겟2를 empty 시키게 되는데 타겟2는 얘고 얘를 empty 시키면 여기 있는 이 태그는 유지가 되면서 여기 있는 텍스트만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empty와 remove의 차이인데요.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버튼을 누르면 자, 여기 있는 target1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삭제가 됐고요. 자, 여기 있는 두 번째 버튼 empty를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target이란 텍스트는 없어졌지만 그 텍스트를 감싸고 있었던 div 엘리먼트는 이렇게 예, 비어있는 채로 계속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